퀴즈.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형입니다. 오늘은 징글벨 크리스마스 특집 마술입니다. 선물 잘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선물을 잘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잘 받는 법 어떻게 잘 받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잘 받는지 살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볼 이 선물 잘 받는 법은요, 선물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선물을 주신 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산타 엄마나 산타 아빠 또는 산타 남자친구, 산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답으로 마술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작년에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편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잘못도 많이 하고 아재개그도 많이 제가 아재개그도 많이 했죠. 아재개그도 많이 하고 좋아요 누르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좋아요를 아재개그 참 많이 했었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잘못하고 편집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덕에 유튜브가 20만 구독자를 넘었는데 참 장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잘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관심과 사랑을 잘 모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착한 사람이 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서 하트로 변하게 되는 하트가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잘 받는 법, 선물을 받고 난 뒤에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술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좋지만 뭐랄까 이제 마술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여주면 아무래도 선물을 준 사람이 좀 더 기분이 좋고 특별하게 더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니키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술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약간의 준비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가위, A4용지, 그리고 A4용지 여분. 자, 여긴 제가 보시면 저는 글씨를 이쁘게 쓰지 못해서 A4용지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라고 글씨를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편식, 아재개그, 잘못, 거짓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출력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가위로 잘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들 글씨를 잘 못쓴다 집에 프린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 팬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저희 팬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더 편할 거예요. 참 쉽죠잉? 프린트가 없어요. 어떻게 니키 형 아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A4용지에다 그냥 쓰면 돼요. 걱정하지 마. 그냥 이렇게 가위로 요만한 사이즈로 잘라서 손바닥 사이즈가 조금 작게 이렇게 잘라서 4장에서 한 5장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걸 적으면 돼요. 거짓말했으면 거짓말 적으면 되고 편식했으면 편식 적으면 되고 잘못했으면 적으면 되고 아재개그를 하다니 이런 거 적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이걸 제가 A4용지 가운데다 보았는데 저희 니키 팬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이것도 다운받아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4용지를 반으로 접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하트 모양을 자르는 거예요. 오려볼게요. 이거를 하트 모양이 잘 생성이 안 되는 분들은 미리 펜으로 그려도 돼요. 제가 펜으로 미리 그려볼게요. 짠! 이렇게 펜으로 하트의 반만 그려놓고 그대로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면 돼요. 알았죠? 싹둑싹둑.
잘라볼게요. 짠! 짠! 그럼 이렇게 하트가 나오죠? 자, 이렇게 있으면 하트! 아, 맞다! 준비물에 그걸 빼먹었다! 풀! 하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하트를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글씨가 써있는 게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 바깥쪽에 있게 한 상태에서 이걸 이대로 이렇게 접어줘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쪽을, 이 둥근 쪽을 바깥으로 접어줍니다. 짠.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뒤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 자, 이 상태에서 3등분을 접을 거예요.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아래에서 접은 걸 위 안에 먼저 넣어서 이렇게. 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풀로 붙일 거예요. 풀로. 풀로 붙일 때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이렇게 글씨 쓴 데에다가 하트의 뾰족한 부분, 하트의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오게 해서 이 글씨 정면, 글씨가 뒤집히지 않게 제대로 오게 한 상태에서 하트의 삐죽한 부분이 위로 오게 해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 뒤에 있는 게 삐져나오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 안 삐져나오게. 이 상태에서 풀로 붙여줍니다. 가운데에다가. 짠! 이렇게 붙여줬어요. 삐죽하게 나온 부분이 위로 오게 안으로 접고 이렇게. 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잘못, 뭐 거짓말 이런 글씨를 쓴 거를 앞쪽에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모든 준비가 끝나요. 이렇게 잡아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술을 배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까요? 자, 여러분들 잡는 방법은 처음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뒤에 이렇게 아까 풀로 붙인 게 맨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자꾸 보여줘요. 내가 이런 아재 개그도 많이 했고, 알아요? 잘못도 많이 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편집도 많이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모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모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준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앞으로 접을 때 이 뒤에 접어놓은 것보다 더 많이 접으면 안 되고요. 이것보다 조금만 접어줘야 돼요. 삐져나오지 않게 조금만. 요만큼만 접어주는 거죠. 요만큼만. 왼쪽도 똑같이 요만큼만. 그리고 위에도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 종이가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접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작년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코 불면서 이거를 뒤집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코 잡고 이렇게 잡고 뒤집으면서 이거를 그대로 올리고 뾰족한 거 내리고 왼쪽으로 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냥 그대로 하트를 펴주면 짠! 이런 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하면 마술을 멋지게 성공하게 되는 거죠. 참 쉽죠잉? 오늘의 꿀팁! 니키용, 이 마술 근데 엄마한테 주고 싶은데 이거 붙어있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엄마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와! 하고 이거를 그대로 접어서 주머니나 가방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아 맞다 엄마 이거 내가 선물로 줄게요 하면서 미리 가방이나 주머니에 이거랑 똑같이 잘라놓은 이 뒤에 붙어있지 않은 걸 하나 더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놔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른 미리 잘라져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시 꺼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럼 부모님은 이게 바꿔치기, 엄밀히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이걸 바꿔치기 하신 걸 모르실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술로 만든 하트 편지를 선물을 하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방법에 대한 마술을 꿀팁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감사함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재밌게 배우셨나요?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혹은 받았던 선물들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니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몇 개 더 추천해드릴게요. 이 영상이랑 이 영상! 이 영상도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요? 재밌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